첫 신인데 그러니까 분장도 너무 리얼하지. 저희 멤버들도 아까 감정을 되게 좀 잡고 있더라고요. 되게 좋은 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숨을 쉬면 입을 흔들리나요? 그래서 슈트로 가시면 참고 있습니다. 여기는 CIX의 뮤비 촬영장 첫 번째 날입니다. 저희 스토리 필름은 지금 두 번째인데요. 저번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용희 형이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습니다. 좀 누워있어서 편하겠다 라는 생각과 진짜 아파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뭐랄까 특수분장 그런 거 다 보니까 진짜 리얼하더라고요. 굉장히 이번 스토리 필름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번 스토리 필름은 뭔가 연기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때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.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었는데 이번엔 좀 뭔가 감정선이 이제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많고 되게 해시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액팅이 많아서 아주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드러닝백이 아니고 뭔가 여기 카메라 렌즈 지금 깨끗해요? 용희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용희가 꿀잠 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뭔가 스케줄과 잠의 병행 굉장히 부러웠습니다. 뮤직비디오도 추천했는데 또 전체가 또 이런 스토리 필름 약간 이런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새롭고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. 하면서 되게 새로운 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가 불러올 밤을 예감했어. 그래 난 알면서도 선택했어. 너란 독을 성배에 다 채운 다음 남김없이 깊이 들이킨 밤 잠은 꿈을 골라 네가 만든 paradise 어리석게도 그 안에 영원을 그렸던 찰나 에이 결국 온 세상은 끝 그 눈부터 피해 나를 지름게 해 깊은 사랑이 맞는 열망이 사로잡힌 열망이 비가 내가자 나를 숨겨보지마 아 오늘 뭐 사실 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약간 좀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오늘 간만 보고 싹 빠지고 내일 아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한번 이제 이건 MOS로 하겠습니다. 네 제 역할이 제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뭐 각자 맡은 역할 열심히 하는구나. 세트하셨으면 가겠습니다. 갈게요. 네, 생각하겠습니다. 뮤직비디오도 화이팅하고 또 이제 10초만 여기까지 있는 멤버들 화이팅하고 그럼 저는 먼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누구 가죠? 뭔가 오늘 촬영 되게 또 감독님 다 하셔서 이제 스태프분들까지 되게
열정이 많아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대기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. 코마 상태라고 들었거든요, 감독님들.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누워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픽셀 여러분들. 저는 제 스토리 필름 개인 컷 끝냈습니다. 병원 씬이었는데요. 아, 끝났습니다. 이제 원래 감독님 디렉션과 제 해석대로였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울먹이면서 용인은 깨어날 수 있겠죠? 였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제 부모,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, 극 중에서. 그러니까 이게 그 용인은 깨어날 수 있는 거죠. 이게 뭔가 안 묻더라고요, 무드가. 그래서 감독님하고 조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앞에 감정을 약간 좀 분노 아님 두려움. 그렇다고 또 이제 엄마, 저희 엄마도 생각나면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복잡한 마음에 용인은 깨어날 수 있겠죠 라는 걸 했는데, 모르겠어요.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. 네. 근데 저보다 어머님 역할을 해주신 배우분께서, 선배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죠. 아쉬운 점, 이제 픽스분들께 제 눈물 못 보여드린 점. 아, 근데 진짜 그거 있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툭하면 울었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네요. 원래 나이 들면 눈물 더 많아지지 않아요? 눈물이 없어졌네요. 펑펑 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누워있다가 첫 번째 출연이 끝난 것 같지만 또 같이 출연해주신 배우님하고 또 승훈이 형의 명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그 그림을 채워준 용도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진짜 제가 살짝만 힘을 줄 수 있으면 제가 원할 때 떨어뜨릴 수 있는데, 그럼 이제 약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것 같다고 하셔갖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. 자, 쌤하고 눈물 흘리면은 살아있는 거네? 죽은 척한 거네? 눈물량 맞추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살아있습니까? 우리 멤버들 새벽까지 또 남아서 열심히 촬영할 텐데 이게 파이팅! 아까요, 아까 핸드폰 안 딸 때는 그냥 IAU 가나다 라마바사 자식카타파 이런 거 적고, 실제 내용은 뭐 아무튼 뭐 아빠 어디든 아 뭐 저는 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답니다, 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서 이런 내용으로 썼던 것 같은데, 재밌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저희 픽스분들 6집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, 아마 저희가 지금 컴백 이 뮤비를 찍는지 상상도 못하고 계실 텐데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컨셉이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차라리 난 더 놀라 놓고 잡는 아침만 같이 저 끝없는 가능성과 늘 비례한 무력감과 점잖이 난 청춘의 법칙 You make me alright 좀 헤매내도 괜찮아 영원하고 좋아질 시간이니까 잠만 진짜 널 향해 걸어가 아니 저 워낙 또 달리기를 잘하는 성격이 편이기 때문에 저 이 친구 속도에 맞추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 워낙 다리가 길잖아요 원래 한 1m 정도 뛰어야 물을 한 모금 정도 마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500m는 안 되잖아요 어? 500m 되구나? 형 1년에 1km 뛸까 말까 1m라고 그랬어요 1m 높이가 아 뭐 이렇게 커가 아, 하얀 세상 위를 다 물들여봐 Yeah, 네 열정이 담긴 red 긴 겨울 그 봄이 green 하늘에 올라태운 deep blue 맘껏 섞어 흔들어 day 네 마음속 팔레트 위 뒤섞이는 색깔들이 새 빛깔을 뿜어내지 바로 that's your color Alright 뭘 선택하든 괜찮아 내겐 그것이 완벽한 정답이니까 다만 진짜 널 담아 그려가 네 여기는 스토리필름 첫째 날 마지막 촬영 현장입니다 다섯 명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픽스분들이 너무나 기다렸던 컨텐츠? 기다렸던 앨범 뭐라 해야 되지 이거? 너무 기다렸던 스토리필름이어가지고 아마 저희보다 픽스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이번 앨범 너무 잘 준비했고 좋아해주실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해주셔서 좋을 것 같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길목이었던 횡단보도 씬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추웠던 만큼 색감이랑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기대됩니다 근데 진짜 날씨 좋았다가 하필 딱 비가 와가지고 저보다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고생하실 때 계속 대기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2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마무리는 승훈이가 했습니다 2일차의 마무리는 안녕 고맙습니다